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토바이 타고요 집사람하고 냉면이나 한번 먹으려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여기 척초 오징어 남전이 개장을 하였네요.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. 그래서 오징어가 나고 있다고 좀 네,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. 자, 오징어가 좀 나오는지 한번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길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 집입니다. 일광호, 한흥호. 네, 저 여기를 항상 단골인데요. 오징어 해 뜨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? 오징어 좀 많이 나요, 요즘? 많이는 안 나고. 많이는 안 나는데. 네. 조금 나요. 아, 작년보다 나요? 작년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. 아, 예. 작년보다,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. 여기서 배로 잡아오는 것도 있지만, 물론 여기서도 사서 장사를 하시니까, 작년보단 좀 비싸다고 하시네. 여기는, 네 잡아오는 건 내가 팔고, 내 잡아오는 건 내가 사고 막 그래. 또 못 안 하면 따로, 이 장사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? 안 해. 안 그래요? 다 해요? 자, 오징어 시세가 어떻습니까? 시세가 어제 오늘 두 마리라 좀 비싸. 비싸요? 두 마리 35,000원 큰 거, 작은 거는 세 마리 25,000원. 세 마리 25,000원 작은 거? 큰 거는 두 마리 35,000원? 작년보다 좀 비싸네. 자, 오징어 시세를 좀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우리도 오징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큰 걸로 주세요. 우리 큰 걸로 두 마리. 뭐야 이건? 뭐야? 이거? 아, 우리 아이 돈 내고 먹어야지. 아, 참. 돈 내고 먹는 건 일단 내고 먹으면 돼. 알았어요. 그럼 이거 먹고 모자랑 또 시킬게요. 자, 사장님이 썸스로 주시네. 자, 우리 집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다고 멋을 좀 부렸고요. 자, 오징어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자, 오징어를 먹고 있는데요. 입안에 오징어가 가득 들어가고 말을 잘 못하겠네. 자, 우리 집사람 오징어 잘 잡히나 보네. 자, 맛있다고 그러네요. 우리 집사람은 간이 안 좋아갖고 센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만 먹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. 근데 오징어 오징어 꼭 해마다 먹어. 역시 동해에 오면 오징어가 남은 철에는 오징어회를 안 먹으면 네, 강원도 왔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다 야들야들한 게 맛있습니다. 연실 폭풍 소비 타고 있습니다. 자, 요거 먹고요. 우리 두 마리에 35,000원짜리 또 하나 시켰습니다. 요거 빨리 먹고 하나 둘 세 개 또 나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세 개 어디 가? 여덟 개 가. 하나 둘 세 개 다. 네, 35,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거 오징어 시세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. 많이 잡힐 때는 좀 싸지고 적게 잡힐 때는 좀 비싸지고 이럽니다. 오늘 두 마리 돼갖고요. 조금 평상시 시세보다 비쌉니다. 평일 시세보다 조금 비쌉니다. 자, 이게 큰 거 두 마리인데요. 35,000원. 자, 이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
작은 거는 세 마리에 25,000원. 큰 것은 두 마리에 35,000원. 자, 또 큰 게 나왔습니다. 양도 훨씬 많습니다. 자,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. 예, 한 입만 이렇게 남았고요. 아직 개가 많이 있어갖고, 아까 손님 많았었는데, 또 이렇게 손님이 사라지고요. 조금 있으면 또 저녁 손님들이 꽉 들어찰 것 같습니다. 밤엔 여기 꽉꽉 들어찹니다. 자,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합니다. 여기 지역 상가들이, 이게 불 켜놓고 장사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. 그래갖고요. 해가 지면 일찍 끝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여기 나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남은 거 조금 이따 먹고요.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짝 원래는 낚시를 못하게 하는데요, 여기 오징어 난전이 시작되면 낚시 못하게 하는데, 그래도 간간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6시쯤 됐는데요,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나왔는데, 자, 저쪽에 동명항 쪽이 좀 보이니까 한번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낚시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.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오토바이는 한 대가 보이고 있는데요, 낚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징어 먹던 거 먹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남았습니다. 요거 먹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진 찍는 거. 이 영상. 몇 명 와서? 서비스. 자, 마지막 다 먹었는데 또 서비스가 나오네. 오징어 순대입니다. 맛있습니까? 자, 맛있게 먹었으니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